불양석으로 어둠이 걷히고 남한산성 아래 만물이 깨어나면 산중에 매었던 수행은 신도시 포교에 눈을 뜬다. 위례 신도시에 들어설 상월 선원의 시작은 천막법당이었지만 천막법당이 품은 미래는 신행과 수행 문화의 변화요 한국 불교의 중흥이었다. 깊은 명상대 차례선 수행 이런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버리고 계행을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데 모범을 보이며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이 상월선언에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편안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서리와 달을 벗삼아 고행을 선택한 아홉 분의 스님들. 90일간 이어진 상월선언 천막법당 무문관 수행결사는 한국 불교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행보였다. 군부대 이전으로 폐사 위기에 놓인 군법당 터에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호국법당을 대신할 씨앗은 다름 아닌 신도시 포교의 거점 사찰이 될 상월선원. 상월선원은 임시로 겨울을 나기 위해 대들보가 아닌 철근으로 천막법당을 세웠다. 실질적으로 난방도 없고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약 100일간 거기서 스님들이 나오지도 못하게끔 밖에서 다 잠궈놓고 씻지도 않고 옷 한 벌만 가지고 들어가서 간다는 기조처럼. 천년의 화엄 성지 구례 화엄사에서 이윤해온 석조 열의 좌상. 한국 불교에 꽃이 핀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으로 고려시대 조성된 이 석불상은 이제 곧 새 자리를 찾게 된다. 화엄사를 떠나 새로 봉안될 곳은 남한산성기슭의 상월선원. 통일신라와 고려는 한국 불교의 역사에 있어 가장 융성했던 시절이다. 상월선원에서 화엄사 석조열의 좌상을 봉안하는 것은 신도시 포교의 거점 사찰이 될 상월선원에 가장 융성하고 화려했던 불교의 기운을 불어넣어 다시금 불교 중흥에 꽃을 피워보자는 의미가 아닐까.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홉 분의 스님이 수행 정진할 상월선원 노천 천막법당이 모습을 갖췄다. 화엄사에서 이윤한 석조열의 좌상은 천막법당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마련된 약 330제곱미터, 100여 평 규모의 간이 법당에 봉안될 예정. 저 뒤에 잘 꺼오세요, 이제. 오케이. 됐대. 이거만 잘 맞추고 잘 꺼오세요. 둘, 셋! 꽂혀! 내 팔은 갔어. 봉안될 석불열의 좌상은 선방을 찾은 스님과 불자들이 기도 정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줄 것이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혹독하게 어렵게 힘들게 인용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지만 이분 또한 정말 본인들의 마음과 육신과 정신을 모두 테스트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본인들의 확실한 아홉 분이 정말 원력을 세우신 정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례 상월선원 주변은 온통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뿐. 인적이 드물던 이곳에 동안거 입제를 일주일 앞두고 대중들이 걸음을 재촉했다. 화엄사에서 이윤해온 석조열의 좌상 봉불식과 상월선원 현판식을 함께하기 위해서다.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 이런 정말 아무것도 허허벌판에
아홉 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여법하게 봉불식을 거행한 석조열의 좌상이 대중과 마주하고 진제 종정예하가 내린 상월 선원 현판도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다. 비로소 서리와 달을 벗삼은 수행도량 상월 선원의 아홉 스님들은 동안거 기간 동안 전례가 없는 노천 천막법당에서 대중 무문관 수행을 선언했다. 전조계정 총무장이 좌상 스님께서 백담사에서 무문관 생활을 정진하시다가 그 선중 속에서 본인이 판단하신 게 이렇게 대중이 가지는 대중에 의한 선언도 좋고 또 개인 무문관도 좋지만은 대중이 함께하는 선언이 어쩌면은 더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중 무문관 수행이 들어가기에 앞서 전 총무원장을 지낸 좌승 스님을 비롯한 아홉 스님은 동안거 기간 동안 상월 선원 천막결사 규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했다. 상월 선원 회주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좌승 스님, 한주 성곡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심우 스님, 선원장 무연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입승 진각 스님, 다각 인산 스님, 시자 도림 스님. 아홉 분의 스님들이 대중 무문관 천막결사의 서막을 열었다. 이 결사 대중의 인연으로 우리 사부 대중도 이 결사 대중의 힘을 받아서 함께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또 새로운 불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안거 입제 하루 전 스님들은 봉은사에서 결의식을 가졌다. 스님들은 한국 불교 최초 천막결사에 대한 배경과 함께 불퇴전의 의지와 간절한 화두 정진을 다짐했고 각계각층의 외후 대중은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차분하면서도 결의에 찬 분위기 속에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울림, 결사에 임하는 스님들의 출사표가 던져졌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에 더 간절한 화두정진으로 이 지중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스님들께서 고행을 자칭하셔서 그 고행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불교계가 또 한 번의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스님들의 이런 수행과 정진이 전법과 포교로 이어지기를 저는 염원을 합니다. 우리 정관의 새로운 수행 공토가 대개를 기원하면서 저도 또한 이러한 수행공토가 정착이 되시고 직접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나 또 행동으로 적극 바깥에서 외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처 작주 어디에 머무르건 참나를 찾아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아홉 분의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그 이치를 다시금 찾으리라. 2019년 11월 11일, 음력 10월 보름.
전국 99개 선원에서 모두 1,966명의 대중이 90일 동안 동안거에 들어갔다. 불가에서의 안거는 여름과 겨울 각 3개월 동안 출가한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는 수행법이다. 입승 스님께서 축비를 시작 축비를 치시고 마쳐서 또 마치는 축비를 치시고 그래서 14시간을 이 방석에 앉아서 좌복에 앉아서 증진하게 될 겁니다.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분의 스님은 왜 유례없는 천막 무문관 수행을 선택했을까?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단 수행 가풍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원력 때문이다.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여기 이 산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슴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깨우는 저 깨달은 일까지 이 산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명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바다가이가 될 것입니다. 상월 선원 천막결사의 목표는 오직 하나,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것이다. 수행의 정통성으로 불교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산중불교가 아닌 시중불교로 신행과 수행문화를 변화시켜 한국 불교를 다시 세우고자 뜻을 모았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제 아홉 명 다 아마 뜻이 같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안에서 그 큰 수행을 통해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저희들의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이 땅에 부처님 가르침 널리 퍼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그렇게 정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맨바닥에 개별 텐트와 좌복, 90일간 단 한 벌의 옷과 하루 한 끼 식사, 매일 14시간의 참선. 스스로 고행을 택한 9분의 스님에게 사부 대중은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스님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자물쇠가 채워졌다. 굳게 잠긴 천막 법당의 문을 보면서 대중들은 고행을 자청한 스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님께서 큰 대원력을 세우셔가지고 고행정진을 하신다는데 온 국민들이 불교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고 새내기 불자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동안거 둘째 날. 첫날에 북적임은 떠나고 아홉 스님이 안거에 들어간 천막법당은 죽비 소리 외에 그 어떤 소리도 새 나오지 않았다. 반면 간이 법당에서는 여느 사찰과 다름없이 사시 예불을 올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 위에 천막 결사 중인 스님들의 수행 정진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했다. 청정한 그 마음은 고행하는 스님들에게 전해지리라 믿는다. 우리 스님들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옛날서부터 스님들을 그래 기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생하시가지고 좋은 나라에 그런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 우리 신도들이 다 합해서 다 건강하게 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들의 수행은 산 좋고 물 좋고 고요한 곳에서 하는 것이라 여겨왔다. 이번 상월 선원 천막 결사는 그 상식을 깨뜨렸다.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찾고 움직임 속에서도 조용함이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중정의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대문 시장 같은 그런 떠들썩한 이런 공사장 난장판에 이런 소리까지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 그것을 녹여내는 수행과 정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밖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결사할 내용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게 이번 지금 상월 선언 무문관 결사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자 깨달음의 종교이기에 한국 불교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수행 결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지나친 불사와 종파의 분열 등 당시 타락한 불교를 정화하기 위해 철저한 수행으로 정의 결사를 이끌었다. 성철 스님을 비롯해 간화선의 수행 전통을 이은 스님들은 해방이 된 후 외색 불교를 타파해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찾고자 봉암사에서 결사 정신을 계승했다. 결사의 핵심은 언제나 부처님 법대로 살자였다. 불교가 힘이 나고 번영하려면 결국 수행을 잘해야 하고 스님과 제가자들에게 수행 풍토가 뿌리내리면 불교는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난다. 상월선언 고행결사는 수행의 풍토를 바로잡아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간 산중에서 수행하고 도심에서 포교하던 것에서 벗어나 도심에서 수행과 포교를 하는 시중불교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당은 기도만 하는 엄숙한 공간이 아니라 편안하게 즐겨도 된다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아홉 스님들의 대중 무문관 입제 후 불과 10m 떨어진 천막 법당은 시시때때로 시끌벅적했다. 오늘 법당을 들썩이게 하는 이들은 종립학교 학생들. 천막 법당에서 석 달 동안 아홉 분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 다시 불교가 중화할 수 있도록 치열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홉 스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생들은 직접 목탁을 집전하며 맑고 청한 목소리로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독송했다. 천막 무문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단 한 벌의 옷으로 한 끼의 공양만 하고 무건 수행과 하루 14시간 수행 정진이라는 선원의 규칙을 듣고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힘이 되고자 정성스럽게 소원 등을 달았다. 다른 사람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나만 이라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보다 우리가 이 결사가 화합의 결사가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러한 결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실제로 우리 이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사를 해주시고 정진을 해주시니까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연결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대중들의 서원이 통해서였을까. 날이 갈수록 각계각층에서 결제 대중을 지키겠다며 앞다투어 상월 선언을 찾았다. 오늘 천막결사 천간에 입방하여 다생의 지중한 부처님 인연을 이어서 큰 수행의 체험을 하고자 하오니 보람된 시간이 되도록 가피를 주소서. 1박 2일간의 대중 무문관 체험. 1시간 늦었기 때문에 지금 6시까지 그렇게 4시간 동안 저희들 참선정진 하셔야 됩니다. 천막 결사 체험의 선행 조건은 외부와의 단절. 그러기 위해 휴대폰과 과감히 이별해야 했고 수행 결사 중인 대중 무문관처럼 체험방의 문도 굳게 채워졌다. 천막 수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 4시간 수행도 참기 힘든데 스님들은 하루 14시간씩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겨울밤 추위와의 싸움은 정말 혹독했다. 천막열사 체험방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아파트 공사 소리, 기도 소리, 좁은 창틈에 보이는 석양과 달빛뿐이었다. 스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추위가 그 왜 우리 흔히 아주 추우면 뼛속에 스며든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 스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물이 조금 도는데도 다 얼었어요. 모든 지금까지 만들었던 업장들을 어떤 업장들이 나에게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참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손잡고 상월 선원을 찾아온 아이들도 스님들을 위해 소원 등을 달았다. 뭐가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스님들? 무관수행이요. 추운 곳에서 집에 딴 데도 많은데 저기 안에서 수행하는 찍음이다. 2015년 종교계 인구 변화 통계를 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불교인은 크게 감소하고 그 자리를 개신교가 차지했다. 전체 인구 중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5%. 해를 거듭할수록 비종교인이 느는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경쟁 사회에서 먹고 살기 급급한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종교는 사치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갈수록 감소하는 신도와 신뢰를 잃어가는 불교의 현실을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 한국 불교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일깨우는 대표 사례가 상월 선원 천막 결사다. 스님들의 수행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분들이 그 촛불이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듯이 개인적 수행이 회향이 될 때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종단을 발전시키고 불자들에게는 새로운 그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깨달음의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자각하고 또 그걸 공유하기 위한 그런 자기희생의 과정이 바로 스님들의 안거고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스님들의 그 수행 결과를 잘 받아서 또 사회화시키는 것이 불자들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이 모이면 큰 힘이 되고 변화의 시작 역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천막결사의 현장을 보고 불철주야 함께 기도하는 사부 대중이 늘어나고 묵묵히 보조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도 많아졌다. 천막 수행결사 원만 성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주지 원명 스님. 밤낮 없이 도량을 외호하는 총도감 해일 스님. 기도 장엄으로 불자들을 환희심으로 이끈 환풍 스님. 도량석부터 천막 점검 등 결사 스님들의 무사 회향을 발언한 시자 효연 스님과 인도에서 온 인월 행자. 지친 불자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용인 대덕사 명선 달해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상월 선원을 지원하는 유튜브 팀, 종무소 직원들, 야간 외호 호법팀, 봉은 국악합주단 등 오늘도 무사히 정진하길 바라는 외호 대중들이 있기에 아홉 스님은 외롭지 않았고 봉사와 보시로 한마음이 된 상월 선원의 겨울은 더 따뜻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정말 우리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더 열심히 정진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봉국사. 이곳 자비원에서는 상월 선원 동안거 천막 결사 중인 아홉 분의 스님을 위해 매일 공양을 준비한다. 하루 한 끼만 공양하는 스님들을 위해 영양은 물론 스님 개개인의 기호까지 고려하며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천막결사 법당에 공양 도시락이 배달되는 시간은 오전 10시 40분경. 시간을 맞춰 공양을 올리기 위해 개인사는 잠시 미뤘다. 또 저희가 평생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크게 저간 일은 다 조금 미루고 네. 우선 공양해드리는데 네. 예, 저희가 힘을 다 보태고 있어요. 아홉 개의 도시락이 완성되면 서둘러 위례 상월 선원으로 달려간다. 천막 법당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하루 한 끼 공양 도시락이 오가는 공양국뿐. 목탁으로 공양이 왔음을 알리면 작은 문이 열리고 신속 정확하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무건 수행 중인 스님들은 쪽지를 통해 의사 전달을 한다. 조금씩 줄어들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뭐 극도로 걱정될 정도로 공양량이라든지 일체가 많이 줄어서 저희도 뭐 다소 걱정스럽지만 또 수행하시는데 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원하시는 만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천막 안은 낮에는 대략 영상 30도,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진다. 아침 저녁으로 여름과 겨울을 오가는 극한의 날씨에 하루 한 끼 식사. 14시간 정진으로 스님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일.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수행을 보조하는 스님들은 심폐소생술과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익혔다.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4분이라는 시간 내에 저희가 배웠던 가슴 압박과 자동 제습기의 처치를 진행함으로써 이런 뇌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소생할 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처치라고. 처음 상월 선원에서 아홉 분의 스님이 천막 결사를 한다 했을 때 불교 수행의 새 역사가 될 거라는 기대와 엄격한 청규를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공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대와 바람이 더 커졌다. 저희 수국사 호잔 스님이 지금 곡기를 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좀 걱정되고 무사 회향해가지고 아무 부탁 없이 나오셔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불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천막 결사가 중반을 넘어섰다. 오늘은 상월 선원 천막 결사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부처님이 철저하게 도시주의자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니신 도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동참하시고 와주신 자체만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내에 큰 복과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모두 수행이라면 그 장소가 어디든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상월 선원은 이제 이 지역의 새로운 도심포교의 거점 사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전국 교구 본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연이은 철야 정진. 상월 선언은 수행의 열기로 가득했다. 청정 수행을 실천하는 아홉 분의 스님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초등생에서 팔순 노보살까지 상월 선언 결사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결사 문화를 꽃피웠다. 안거의 사부 대중이 함께하는 신결사 문화.
위례 신도시 포교의 거점 사찰이 될 상월 선화는 지중불교의 신호탄을 이미 쏘아올렸다. 임동초라는 곳이 있죠. 근데 그 임동초가 겨울 때 피고 하지만 자그만 하지만 그 향기는 아주 좋습니다. 겨울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이곳 상월선원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상월선원입니다. 게스트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나태한 마음을 바로잡자 라고 하는 출발점을 꼭지점을 찍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특히 우리 한국불교 우리 조계종단이 제도약의 그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중결사와 안거가 결합된 정진. 한국불교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안거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산중불교라는 관습을 버리고 도심 수행의 모범을 보이며 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사실 불자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큰 스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더 열심히 부처님 법 따르오리다 그 네. 자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노고가 진짜 헛되지 않게 그분들의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는 거는 우리 다 같은 중생들 다 같이 부응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일으켜주자고 거기에 우리도 한 동참하는 거예요. 잠시 잠들었던 불심이 상월 선원에서 다시 피어났다. 상월의 광명이 온 우주를 비추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리라 발언한 아홉 분의 스님은 스스로를 대중무문관에 가두었다. 상월 선원의 정진 결사는 곧 한국 불교의 중흥 결사였다. 상월 선원 천막법당이 이번엔 대중을 위한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명상과 즐거움이 하나 된 메디테인먼트. 이 역시 상월 선원에 제시한 새로운 포교법이다. 그곳은 부처님 세상, 자비가 가득한 세상, 부처님 나라. 동원고 중인 아홉 분의 스님들의 원력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불교 중흥을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홉 분의 스님이 용맹 정진 중인 이곳 상월 선원은 또 하나의 불교 성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간절함이 스님들의 원력을 통해서 불교 중흥의 역사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상월 선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천막결사 51일째. 2019년이 저물고 2020년 새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월 선원에서도 제야의 타종식이 있을 예정.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지금 또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해주는 눈까지 내린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54초 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5, 4, 3, 2, 1. 예, 이제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막 결사 중인 스님들도 제아의 타종을 듣고 있을까? 스님. 스님들 낮 기온하고 밤 기온 차가 너무 크거든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스님들이 춘 겨울 무사히 해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스님 화이팅. 말은 하지 않았어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 새해 아홉 분의 스님을 응원하기 위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상월 선원을 찾으셨다. 생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용맹 정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납이 무슨 다른 법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큰 스님들 건강하시고 해제하시는 날 도업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함성과 박수 한 부탁합니다. 상월 선원 동안거 결제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해제를 10여일 앞두고 아홉 분의 스님은 7일 용맹 정진을 감행했다. 24시간 용맹 정진했을 50개의 장군 죽비가 대중 무문관으로 들어갔다. 체력들이 지금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남은 시간을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저분들이 마지막 신심을 내시네요. 아니 아홉 분의 수행자들이 마지막 신심을 내셔가지고 24시간 지금 하루 14시간만 수행하지 않습니까? 용맹 기간에는 또 포행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가지고 정진하는 데 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공량도 더 줄이실 것 같고요. 그 외에 특별히 용맹 정진 기간에 추가로 뭐 특별히 준비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정적을 깨는 노천 천막 대중 무문관의 죽비 소리. 7일간의 용맹 정진은 아홉 분의 스님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던진 마지막 승부수. 상월 선언 정진 결사는 대한민국의 화합 결사요, 온 세상 평화 결사가 되게 하리라. 천막결사의 7일 용맹정진은 외후 대중의 불심에도 불을 지펴 7일 용맹정진으로 이어졌다. 상월 선언이 열린 것은 새로운 불교 수행의 표본을 마련하기 위한 불사이기도 하다. 아홉 분의 스님이 시작한 천막결사 동안거는 어느덧 4부 대중 모두의 안거가 됐고 한국 불교의 중흥은 물론 신행과 수행 문화의 변화도 그리 멀지 않아 보였다. 우리들 모두 같이 기도했으니까 스님들이 이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지금 용맹정신 하시고 계시고 힘드실 텐데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좀 힘 좀 받으시고 끝까지 잘 하시는 마음, 그렇게 잘 끝내셨으면 하는 마음. 아홉 스님들의 결사가 열매를 맺어서 스님들이 나오셨을 때 정말 눈이 밝아지셔서 그 눈빛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다른 눈빛들이 또 나투어졌으면 좋겠어요. 상월 선원 천막 결사는 출가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신도들에게는 신심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회향 준비에 들어간 아홉 분의 스님이 7일 용맹 정진에 쓴 장군 죽비를 외부로 반출했다. 50개의 장군 죽비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지금 현재 이게 물풀에 나무된 이 죽비 50개가 이렇게 갈라진 것을 보면 얼마나 혹독한 추위에서 스님들이 진짜 용맹 정진
결사의 마음으로 정리하셨는가라는 것이. 그 남은 맨비터가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보면 스님들도 또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더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월 선화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화두로 시중 불교를 들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중 수행과 도심 포교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의 수행과 포교로 단일화시켜야 한다. 이제 법당도 단순히 복을 위하는 기도처가 아니라 법석을 펴면 기도처가 되고 노래와 춤이 있으면 공연장이 되는, 즉 수행과 명상, 즐거움을 모두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혹독한 90일간의 청규를 마친 아홉 분의 스님. 상월 선언 동안거 해제의 날이 밝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많은 사부 대중이 선원을 찾아주었다.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쓴 상월 선원. 아홉 스님들의 위대한 결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은 하나로 통했다. 천막 결사의 결계를 친 아홉 분의 스님을 위해 진제 종정 예하께서 큰 걸음을 해주셨다. 좋겠습니다. 90일이 지난 오늘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스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드디어 90일간 굳건히 잠겨있던 자물쇠가 열리자 진제 종정 예하께서 천막 법당으로 들어섰고 아홉 스님들은 삼배 예를 올렸다. 금일 모든 대중과 정의한 무정들은 아홉 분의 진면목을 아시겠습니까? 이 주장자, 이 진리를 알아보면 한상 인간의 홀로 걸음할 뿐만 아니라 육지 중상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을 활짝 열고 암도 중생에 다 같이 매진합시다. 혹독한 수행으로 몸은 야위었고 의발은 덥수룩해졌다. 상월 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심우 스님, 다각 인산 스님, 한주 성곡 스님, 선원장 무연 스님, 입승 진각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모두 아홉 분의 스님이 90일간의 대중 무문관 수행 결사를 마치고 햇빛 아래서 사부 대중과 마주하게 됐다. 수행 결사를 원만 성취한 스님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진심으로 기도해준 사부 대중을 위해 삼배를 올렸고 죽기를 각오하고 고행 결사한 스님들의 정진력과 수행력에 불자들은 합장으로 감화의 마음을 대신했다. 늘 대중에게 말끔한 모습만 보였던 스님들이었다. 하지만 동안거가 해제되던 날, 고행이 흔적이 역력한 모습에 신도들은 눈물을 보이며 가슴 아파했다. 혹독한 청규를 이겨낸 아홉 분의 스님 모습은 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수 갈채를 받으며 천막 법당에 들어선 아홉 분의 스님은 그간 부처님 전에 올리지 못한 삼배를 올렸다.
한국 불교 중흥의 첫 장은 청정 수행과 시중 불교의 성공적 화합으로 끝을 맺었다. 상월선은 정진 대종 불께서 헌혈을 하시게. 이런 결사 대회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산중에 갇혀 있던 불교 이곳을 이제 우리가 도식으로 끌고 내려와서 모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너무 이렇게 풍요로운 삶에서 수행을 갈가먹었던 삶을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삼으려고 했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따르는 것이 정신을 잊지 않고 같이 정진하는다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한국 불교 불자 모두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분의 스님은 노천 천막에서 씻지도 않고 묵언하며 하루 한 끼와 14시간 정진을 서약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제적을 불사하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천막 결사를 시작했다. 대중 무문관의 문이 굳게 잠기고 3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홉 스님들이 실천하는 혹독한 청규에 사부 대중은 자발적인 기도 정진과 자원봉사로 스님들을 외호했다. 우리 불교가 좀 더 우리 대중들한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공유된 가치가 형성이 되고 그게 퍼져나가면 보다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10만여 명 신도들의 마음은 고스란히 대중 무문관에서 고행하는 스님들에게 전해졌다. 역사적인 90일 고행의 천막 결사로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쓴 상월 선원이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